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2일 개축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개축일, 을해월의 개축일이죠. 그러면 제가 육진을 또 미리 적지 않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천간을 보시면 모두 음양이 음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 기운은 수 입장에서 이 개수가 오늘은 하이라이트로 지금 떴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식신이 되고요. 그리고 기토죠. 기토는 관성이라고 했어요. 편관입니다. 관이죠. 그리고 얘는 편관이니까 얘도 지금 음양이 같잖아요. 얘도 편관이 됩니다. 그리고 해해. 얘는 음양이 달라요. 수인데 음양이 지금 다르죠. 이럴 때 그렇죠. 겁재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 입장에서 밑에 환경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해해니까 기해년의 을해월 이 부분은 제왕지가 됩니다. 음양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해, 자, 축의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음순서로 해자 쪽에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제왕지 앞에는 걸럭지, 걸럭지 앞에는 관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축은 관대지입니다. 예, 저 12운성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쉽게 와닿기 때문에 예, 양포태와 음포태를 따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아요. 자, 이제 보시면 오늘의 이 운세를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있죠? 을해월은 흐름이 있습니다. 기해년도 당연히 흐름이 있고요. 기해년은 현재 저희는 하반기에 와 있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을해월은 이제 무토가 예, 한자를 좀 적어볼게요. 무토 7일, 간목 7일, 예, 그리고 마지막이 또 임수가 있는데 이게 14일이니까 16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현재 무토의 구간 안에 있고요. 이 무토의 기간이 곧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보시는 대로 이제 간목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해년 을해월이라는 걸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점점 이제 임수의 구간으로 둘다 이제 건너가겠죠. 그럼 이제 수가 세지는 겁니다. 개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축일입니다. 축일은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또 성질이 있고, 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개수는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기토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는 오늘 굉장히 응축되어 있지만 천간으로 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에서는 안 되고요. 관성이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편관입니다. 본인에게는 별로 편치 않는 글자이고요. 그리고 개수는 본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휩쓸릴 수 있는 부분이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일간별로 또 어떤 운세를 맡게 되시는지 풀이를 들어갈게요. 이제 갑목입니다. 갑목일간분들께는 개축일이 어떤 날이 되냐면 인성이거든요. 정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에요. 수생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갑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관대지에 앉은 날인데 내 마음만큼 일처리가 정밀하지 못한 하루입니다. 여기저기서 일처리에 대한 실수들이 빵빵 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비난과 또 책임에 이런 피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사업가다. 그러면 오늘 일 처리에서 실수할 확률이 좀 큽니다. 실수와 비난이 따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편인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요.
누군가와 거래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매우 신중해지는 날이고요. 현재보다는 훗날의 일, 나중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일관분들은 오늘 관성이 올랐는데 정관이 양지한 날이에요.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구상하시게 되고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현재보다는 더 수입이 보장된 일, 더 확실한 일들을 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좀더 돈독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병화분들 중에서 저는 운세가 전혀 맞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태어난 계절이 현재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유리하게 지금 풀리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풀이하는 병화는 어떤 계절의 병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운이 맞지 않다면 그냥 맞지 않는 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운세는 말 그대로 일간별 운세입니다. 각 계절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운세를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편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일적으로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의지가 떨어집니다. 컨디션 난조입니다. 오늘 하루 자체가.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신기한 건 오늘 직장 상사분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 다행이죠. 자, 이제 무토입니다. 네, 무토일관분들은 오늘 정재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이 좋다고 해서 로또 막 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주변에서 본인의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부지런하게 챙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들이 들어와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들어옵니다. 일적인 도움, 또 안부를 묻는 전화, 혹은 가까운 분들께 반찬 나눔도 받게 되실 거고요. 김장 금방 했다고 김치 같은 것도 이제 막 챙겨주시게 되고, 근데 이를 거절하지 마시고 잘 호응하고 잘 받아주십시오. 오늘 도움받은 분들이 또 무토일간 분들이 거꾸로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간 분들은 현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거의 정적인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장거리 출장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장거리 출장 다 가셔가지고 여기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정적인 날입니다. 정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묶입니다. 이제 금일간 볼까요? 경금이죠. 경금분들은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문서를 작성하신다거나 증빙서류 등을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변호할 자료들을 모은다거나 내용 증명을 하셔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발표 자료라든가 나를 변호해야 할 것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취급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또 많은 자료들을 한 곳으로 취합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완성을 하실 텐데, 오늘은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완성을 하실 것이고, 엄청난 작업물들을 다듬고 완성하는 데 거의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일에 파묻히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 식신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의 어떤 대인관계, 일과 사업에서의 결과물, 그런 실적들이 드디어 확실한 규모를 갖추게 되는 날입니다. 학생분들은 길었던 과제물의 완성을 보시는 날이 되고요. 사업가분들이나 이제 현재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일에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 투자자죠. 그리고 투자자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내놓을 만한 결과물들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이 신금분들은 오늘 드디어 무엇이든 대인관계든 약속이든 사업의 결과물이든 끝을 보게 됩니다. 완성을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네, 임수분들은 겁재가 올라왔죠.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 주변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되시는 하루입니다. 직장 상사, 동업자 또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과 금전적인 도움까지 있게 되고요. 오늘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도움의 손길을 그대로 감사합니다고 받아주시면 되세요. 적절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표시만 하시면 아주 좋은 일이 오늘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수입니다. 계수일관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가족, 친구,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관련 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일일이 내가 내세우지 못하면 일일이 그날 무엇을 했다, 시간별로 다 해명하고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수분들은 오늘 그래서 느낌이 좋지 못한 일에는 최대한 거리를 두시는 편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도 오늘 너무 붙어 계시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해명, 어느 정도의 자신의 변호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네, 드디어 또 13일 운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수능이 또 다가오고 있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항상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온차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요. 건강관리 모두 잘하십시오. 네, 저는 또 다음 운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